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날이죠. 주식 기초 강의 50회 오늘 방송을 할 텐데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대한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장 마감 5분 정도 남겨져 있는데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마무리될 것 같아서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좀 드렸는데, 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에도 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주가가 잘 가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좋다 그랬죠? 우상향하는 종목이 그렇습니다. 눌림목 주거나 아니면 고점을 돌파할 때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를 가져오면 그 주가는 향후 더잘갈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우리 흔히 그냥 쌍끌이 매수세라 그러거든요. 배가 두대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고기를 확 썰어간 것, 그것을 쌍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싹 썰어간다. 그런 의미로 쌍끌이 매수세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극명하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코스피 어저께 우리나라 11월 30일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0.25bp 포인트 인상되어서 지금 1.5% 이제 적용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개인의 가계부채가 1,600억 정도의, 1,60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0.25BP가 인상되게 되면 개인의 이자 부담은 2조 3천억 정도로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기사에 넣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금리 인상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 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주가는 비교적 하락하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됨으로 해서 은행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 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금리와 주가 간의 상관관계에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주제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니까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쫙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랠리하고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수급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 자, 랠리하던 시점에서 보시면 11월 16일부터 22일 정도 사이에는 외국인이 제법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죠? 거의 1조 한 4천억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11월 16일이면, 자, 11월 16일이면, 자, 여기죠? 자, 여기서 21일까지. 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예요.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정받기 전이죠? 자, 그 이전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쭉 이렇게 사 모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법 큰 규모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뭐 기관이 좀 받아주긴 합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와줘야 이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오는 신고가를 갈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렸는데, 자,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기관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자, 외국인이 매도하면 기관이 좀 받아주긴 하되, 외국인이 그 주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그 주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자, 오늘도 지금 요건 당일치인데요.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코스피인데요. 자, 지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도 다시 힘없이 그냥 반등을 제대로 시현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일단 당일 추이만 보셔도 자, 기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수가 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했죠? 자, 그럼 길게 일별 동향을 보자면 자, 코스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끝내주는 랠리를 가져왔죠? 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여기가 11월 10일부터 완전 랠리 시작했는데요. 자, 11월 10일 날 보시면 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를 연이어 4일 정도 쌍끌이 매수가 있은 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해주고 기관 약간 소폭 매도 나오다가 자, 최근 3일도 보면 기관 외국인이 기관이 하루씩이긴 했습니다만 매수세에 동참해주고 있죠. 쌍끌이로 매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다시 양봉을 세우면서 자, 다시 상단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왔죠. 자, 이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되어야만 신고가 권역에 있을 때는 새롭게 신고가 다시 갈수 있다.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 3개월 정도의 그 상황을 또 한번 지켜보자면 선물 옵션도 한번 좀 봐줘야 되는데요. 자, 선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리니까요. 이번에는 선물 옵션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의 9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추이를 한번 보시자면 코스피가 자, 잘 가다가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꺾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기관은 매도하던 것을 다시 환매수 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아주고 있는 정도죠. 자, 코스닥은 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하니까 쭉 상승했었고요. 자, 기관이 약간 주춤하고 외국인 다시 사주고 오늘 같이 동반 매수 들어오니까 다시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보시게 되면 선물은 외국인이 앞전 시간에 제가 주식 시황 그것이 알고 싶다. 11월 23일 방송에도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에 그러니까 현물에 매수를 많이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의 합성에서는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해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콜 옵션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때쯤에 제가 콜 옵션은 지수가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데 그 상승 쪽으로 베팅한 사람은 개인이고 그 반대의 포지션은 외국인이다. 자,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이 손실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풋 옵션은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풋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는 지수가 하락해야 상승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개인은 포지션 반대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일정 부분 풋 옵션에 대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흐름과도 관련이 있겠죠. 지수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 좀 제법 큰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죠. 이제 이 전고점 라인과 60일 인근에 지지를 받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풋옵션에 대한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외국인이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자, 콜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도 적당히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콜옵션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매도가 많이 나왔죠. 외국인이 그죠? 풋옵션은 매수되고 있던 거 이제 차익 실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자, 물론 지금도 변곡 구간 이어집니다. 어저께 금리 인하 발표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60일 지지선을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만약에 툭 하고 깨져버리면 자, 2400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조짐이 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자, 여기 전고점 라인이고
이렇게 선을 한번 꺼볼까요? 이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를 일단 1차로 해줬습니다만, 이후에 이것이 지지하고 반드시 시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툭 깨버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현재는 자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스닥이 월등히 지금 좋은 모양이긴 하나, 이전에 자 이러한 부분에서 선침에 해두지 못했다면 지금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잘못하면 물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포지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세가 깨어지는지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신규 매수자는 좀더좀 관망을 해보셔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종목에서도 이러한 부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했던 카카오 한번 볼까요? 자, 카카오를 보게 되면 지금 16만 8천 원권대 이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그냥 거의 스트레이트로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 이전 상황들 쭉 보시면, 랠리할 때 보면 저는 86,700원대 여기 부위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 중장기로 접근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카카오를 한 3개월 정도로 보죠. 자, 이거는 더긴 기간이니까 6개월 정도 놓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간은 아직까지도 누적으로 플러스권이고, 하지만 외국인은 이제 좀 여기 인근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돌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막 쌍끌이 할때 있죠. 여기 막 쓸어 담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시면 자, 외국인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왔었고, 기관 외국인 이런 부위에서는 쌍끌이를 많이 했었죠. 자, 이러한 부위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자, 다시 1개월 정도로 한번 돌려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 21일 이후 16만 천 원, 21일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 고점 이후로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샀습니까? 지속적으로 제법 큰 물량들로 50만 주, 30만 주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부터 거의 포지션이 마이너스권으로 마이너스 3만 6천 주였는데 마이너스 180만 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자, 외국인이 그냥 폭탄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기관도 등달아 같이 던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대 쉽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자,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다. 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아까 이렇게 상승 랠리하는 부분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거든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천천히 한번 이렇게 각 HTS마다 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는 거 여기 간단하게 볼까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둘다 사고 있잖아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 여기 라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20일 깔아놓고 자 연속으로 자 기관 외국인 같이 사주니까 이렇게 다시 고점 시도 나오는 상승을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 이번엔 반대로 같이 양매도가 나와버리니까 버틸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수와 종목에서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이 사주는 종목, 관심이 있는 종목, 추세가 좋고 시장 주도주이긴 하지만 그 종목이 꺾일 때는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의 같이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걸 잘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는 제가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18만 3천 원이 고점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고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상승폭을 보시면 7만 원대에서 17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물론 최저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여기 9만 원을 봐도 벌써 더블이 넘게 더블 가까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9만 원에서 17만 원이면 8만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더블보단 좀못 미치지만, 자, 부담스럽다.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1년 정도 기간에 벌써 더블 정도 나버렸으니까, 여기가
고점대가 눈에 보이고 주가 상승해도 이 고점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차익 실현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위서부터 쭉 사모으던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다. 자, 물론 그 펀더멘탈이 괜찮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 아주 큰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자, 그 와중에 기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시장도 코스피에서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계속 출회가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카카오도 만약에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 또 좋은 기회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정말 잘또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점 부위에서 거의 3산에 가까운 모양 나오고 큰 음봉 떨어질 때 이런 부위에서는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